사람이 있는 데가 없어. 시발. 12만 7천 원?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. 아 그럼 형이 좀 내주시면. 아이 빨리 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가. 뭐 단양이랑 지금 뭐 제주도랑 합작한 거야? 혼자 없어해. 뭐야? 둘이 합세. 미키 광수가. 안녕 단띠 광수가. 어디로 가는 거야? 좀 잘못 온 것 같은데. 저쪽으로 가는 건데. 아이고야. 아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. 아 오케이. 아니 운전을 똑바로 해라고. 혼자 없어해? 혼자 왔냐고요.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어. 혼자 없어해를 못 들어봤다고요? 혼자 없어해는 못 들어봤다고. 어 혼자 왔어. 왜 혼자 없어해? 이혼했어해? 아 영어로 갔다가 놀리다 요즘에 아주 재미 들려가지고.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게 있어? 물회. 그냥 솔직히 집에 들려서 옷 좀 편하게 갈아입고. 네. 그 근처도 먹을 데가 많잖아 우선. 많죠. 그냥 일단은 집으로 가서 옷 좀 편하게 갈아입자고. 일단 바다 구경하면서 딱 보고 수영이나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뭘 먹든지. 자 그러면 해수욕장도 여자들 비키니 입는 해수욕장이 있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끼리 갈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어요. 어디로 가야 돼요? 뭘 그걸 말을 해야 돼? 아 그럼 우리끼리 조용한 데로 가자고요? 뭐? 선글라스 나 안 가져왔는데? 선글라스 하나만 준비해줘. 아니 홍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닭개바시로 딱 꼽은 다음에 울트라맨? 여기 구멍 뚫으면 되잖아요. 계란 이렇게 날계란 깨먹듯이 이렇게 해가지고. 선글라스를 있지? 집에 선글라스. 선글라스 아 여기도 어. 있네. 형 어 한번 껴보세요 이거. 어. 이건 거의 저팔계 수준인데.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. 아 요건 딱 저팔계. 야 이런거 쓰면 눈알 다 돌아가. 눈알 좌강우도 알지? 좌측강우 우측도다리 눈알 다 돌아간다고. 어? 단티 오빠다. 오빠 서울에서 왔어요? 저희도 둘이서 왔는데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. 오빠 회도 잘 떠던데. 나? 예. 네. 아니 그냥 나는 여자를 잘 몰라. 아니 우리끼리 먹지 말라 여자를. 여 자꾸 왜 이렇게 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. 지금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. 난 여자를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. 여자를 돌하라부로 어? 어? 돌하라부로 그렇게 보는 거야. 뭔 누구처럼 본다고요?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 이 그러니까, 말이죠. 돌하르방이나 돌이나. 그러면 형 여자친구를 지금 돌로 생각하는 거예요? 뭐? 오시장을 가봐야지. 아, 좋다. 아이 회는 무조건 자연산이지. 아 역시 양식은 아이 아니지 제주도까지 와서. 형은 자연산 양식 서해에서 잡은 고기 동해에서 잡은 고기 이거 무조건 다 맞추잖아요. 아 저번 내가 바닷가 갈 때마다 내가 가르쳐줬잖아. 맞죠. 기본 아니야 그건 기본. 네. 30년 경력 스탠다드 기본. 뭐? 스탠다드 기본. 영어를 뭐? 영어를 왜 써 갑자기 또. 스노클링 한번 할 거고요. 스노클링 하고. 스노클링도 영어인데 이거는 왜 지적 안 해요? 그건 내가 아는 영어니까. 캐닝 안 하죠. 어.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좀. 알레르기도 이렇게... 영어인데 왜 써요 그러면? 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? 아니 해녀 체험. 어. 낚시 이 제주도 전통 낚시. 물이 빠졌을 때 이 돌 이런 데 이제 그 박혀 있는 고기가 있잖아. 네. 근데 어종이 엄청 좋은 어종을 잡아내더라고. 아. 대나무에다가 그 뭐 생활의 달인인가 뭐 한 사람 막 나와갖고. 네. 내가 그걸 봤거든. 네. 근데 제주도 전통 낚시라 그러더라고. 네.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지. 그러면 또 내가 또 맛있게 또 뭘 어,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. 최고죠. 벌써 바다네 옆에. 아 좋네. 오 마이 갓. 씨 씨는 뭔데? 지금 보이는 게 씨잖아요 씨. 바다가 씨야? 그냥 바다야. 아니 영어 선생님이나 해 어디 가서 그냥 그러면. 이걸 하면서 형도 또 배우면 좋잖아요 기본적인 거. 이창진 씨? 아 그 아쿠아 슈즈나 하나 그냥 사야 되겠다. 아쿠아 슈즈도 영어인데. 본인이 지금 제일 많이 쓰네 영어를. 확실히 운전을 이게 안 하고 옆에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. 오케이. 만당 채워.
그래봤자 뭐 4만 이거 얼마 들어가? 4만 원도 안 들어가요. 진짜? 지금, 네, 지금 이만큼 차 있어서 가득이요. 야 이게 타고 다니기는 네. 네, 이게 실내도 넓고 그렇죠. 가성비는 짱이다. 네. 혜택 50%고 뭐 주차나 뭐 아. 톨비 이런 거. 아 그런 것도 다? 예. 네. 나도 이제 어릴 때는 막 비싼 차 타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진짜. 난 지금도 비싼 차가 타고 싶은데. 아니 차가 좀 크면 좋더라고 나는. 포크레인 타고 다니면. 여기 있습니다. 잠깐 들어가고 말았는데 한 15,000원 나온 거 아니야? 생각 잘못한 거 같은데. 비행기 값 내가 끊고. 56,000원 나왔네. 제법 많이 나왔네. 뭐 없었구만 아예. 아 제주도 기름값이 좀 더 비싸요. 어, 하긴 뭐 여기 기름 갖고 들어오려면 네. 또 비쌀만 하겠지. 네. 뭐 배에다 싣고 와서 네. 이제 외국 나가는 게 싫어서 내가 모임 울릉도로 두 번을 틀었다고. 네. 근데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. 그냥 동네 마트가 이름이 강남마트인데 있어요? 진짜 강남이야. 그 기름값을 하더라고. 형 몸 안 좋은 데 있으면 침 맞으면 딱 좋은데. 침 잘 놓는 분이 있어요. 어디에? 그... 아 봤어. 예. 그 저기 뭐 그 집 구할 때. 예. 그 부동산. 예. 그분 아니 난 침 됐어 안 맞을래. 입 돌아간다니까 진짜. 전문가 아니면 안 맞아. 나 옛날에 돌아갔었어. 그럼 한 번 더 맞으면 또 돌아가고 한 번 더 맞으면 또 돌아가고 한 번 더 맞으면 또 돌아가고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잖아요. 이쪽이 이렇게 돌아가잖아? 나 옛날에 돌아갔었다니까 진짜 학교 다닐 때. 이제 한의원을 갔지? 예. 그러니까 이쪽이 돌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잖아? 예. 그럼 여기가 마비가 걸려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. 아 여기가 이쪽이 마비가 온 게 아니고 이쪽 반대쪽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권투 도장 가가지고 한 대 빡 맞으면 아이 절대 안 되지. 아, 집 보니까 어때요? 괜찮네. 근데 왜 이렇게 정원 정리가 안 돼 있어? 저 오늘 정리 좀 하려고요.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. 벌초 같은 거 좀 해봤어요? 나? 예. 아이 전문이지. 에어컨 기사님인가? 오늘? 야옹아! 야옹아! 뭐지? 전기세를 안 내서 그런가? 전기 공급 제한 이건 뭐야? 예정 알림이니까 괜찮아요. 어, 오케이. 자 불 켜시고. 오케이. 깨끗해요? 네. 벌레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? 아니 여기 어디 문이 열려있었나봐. 아니 뭔벌레가 이렇게 많아 이거? 에어컨 고치면 안 돼. 아 그런가? 지금 드럭드럭 소리 나잖아. 어. 실외기 있는 쪽에서 전기 공급 제한. 야 이거 전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어설프네. 오자마자 이거 뭐 일을 해야 돼. 와 근데 벌레가 많긴 많다. 이거 왜 이래? 이 전기가 안 들어오네. 아니 얼마 들어오냐고 벌레가. 여봐 날파리 보고 막 타. 문 다 닫아놨는데. 싱크대에서 예. 누가 왔다 간 거 아니야? 문이 닫았는데 어디로 들어왔나? 그니까 봐봐요. 뭐라고? 공방에 써 봐. 나 누가 토해놨는지 알았네. 와 공방 써본 물어보시는 거야. 어우 야 풍부하다. 문이 닫았겠네 이거. 큰일 났네. 아니 이게 아니 습하니까 제주도가. 와 씨. 야, 이건 뭐 컨텐츠 안 찍으려고 해도. 아니 컨텐츠고 뭐고. 아이 좀 청소 좀 해놓고. 아 청소하고 갔다니까 형님. 근데 왜 어디 문을 열어놨길래 이렇게 많아? 문을 안 열어놨어요. 다 방충망이고 문을 다 닫아놨고 갔죠.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오냐고. 그러니까요. 제주도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네. 와 야 이거 뭐 이거 뭐 청소 안 해놓고 나가면 잠도 못 자겠는데 이따가. 와 그러면 형이 여기 벌레나 이걸 청소할래요? 아니면 화장실을? 아니 화장실은 네가 하고 나는 여기 벌레하고 이거 좀 치우지 뭐. 오케이 오늘 에어컨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. 와 그러니까
이분에는 뭔 판이었어? 빨면 되잖아. 아니, 다 빨죠, 뭐. 아니, 이렇게 습하면, 네. 곰팡이가 엄청 세게 습해왔다고, 이불에도. 아니, 이거 센 거가 하나 있네. 예. 네. 아, 난 내 잘자리를 딱 만들어 놔야지. 나 이제 여기서 몇 시 잠 되겠다. 뭐야? 저, 곰팡이 죽이는 거. 오. 와, 이거 심각하네, 심각해. 와, 이거 웬만한, 야,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. 와. 요거는 과탄산소다. 이거 하고, 요거 좀 집어넣으면. 그게 뿌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닦아야 될 것 같은데? 아니, 그냥 바닥이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게. 그래도 닦아야지. 때가 안 지는데 뭐. 아니 무조건 닦아야 돼. 그걸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볼 때. 어우. 아 이거 뿌린다고 지금 이게 될 게 아니야. 될 게 아니라니까. 그렇게 해갖고 청소할 것 같으면 다 하지. 그걸로 뿌리고 네. 닦아야 된다니까. 알겠어. 야 이거 막밥 닦으라고 막밥. 와 아니 진짜 막 유튜브에 제조산이 아니면 전원주택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와 예상을 알았는데 집이 이렇게 문을 닫아다 놓고 갔는데도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. 여기 열어놓고 가서 그런가? 방금 열어놓으면 안 되나? 그러니까 여기 열려져 있는 데는 여기 방 여기 화장실밖에 없잖아. 네, 그러니까 이것도 닫고 가야 되나? 그러니까 닫고 가야 되나 봐. 아우 와. 더러워서 진짜 응가도 못하겠네. 그럼 형 어디 가서 응가할 거예요? 아니 닦아놓으면 하지. 아우 와 난 상상도 못했네. 휴가 재밌게 즐기려고. 와. 야 그 저기 뭐야 얼굴 나오네. 어? 뿌려야지. 아, 오자마자 바닷가 갈라 그랬더니 여기 와 여기 밑에 사이사이가 끝났네. 끝났어. 그 단양 갔다가 청소 끝나면 다시 와요.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. 와 이거 전원주택이 손많이 간다 손많이 간다 이랬는데 와 얼마나 안 썼으면 환장하겠네 진짜. 아우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여기는 내가 치워줄게. 그나마 여기는 낫네. 저쪽보다 이쯤이야. 야 아우 씨 아우 아우 진짜 씨 야 아우 씨 내가 지금 휴가 보내러 왔지. 여기 뭐 용역업체도 아니고 청소해 줄 아냐. 아 진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진짜.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형 진짜. 아니 이게 뭐야 이게. 물에 들어가려면 어때요? 더워야지 시원하게 수영할 수 있잖아요. 지금 딱 가서 수영. 아우, 딱 지금 땀 나는 거 봐. 지금 아우. 빨리 좀 할게요. 어 빨리 하고 가. 그러니까요.
조금 만들어야 되는데. 저번에 새거 갖다 놓은 거잖아. 새거 갖다 놓은 거죠. 이 곰팡이 쓰는 거 뭐라고 지금 이거? 이거 어떻게 비고 자 이걸? 막 다 눅눅하다니까. 이거 지금 있잖아 빨래방에서 안 돌려. 이거 못 비고 자 이거. 과탄산소가 넣은 거지? 넣어야지 이제. 어. 그렇게만 해도 깨끗해지겠네. 아. 그 깨끗하게만 헹궈내면 돼. 아, 땀 많이 났죠? 아우, 땀 무지하게 났지. 자, 이제 일부러 내가 그 스노클링 재밌게 하려고 땀을 좀 뺀 건데. 아유, 뭐 옆구리 터지는 소리. 그게 일부러 어떻게 그러니? 썸네일 나왔네. 와, 여기 이 동네 맛집도 많은 것 같은데, 이 식당도 많은데. 그러니까요. 그 나 제주살이 하는 거 유튜브 본 적 있어요? 없어요? 봤지. 형 안 나와도 좀 봐요, 그래도? 아니, 보긴 보지. 아, 여기 동네 괜찮네. 동네 이쁘네. 아니, 저것만 아니었으면 뭐 오늘 최고였어요, 그냥. 아니, 됐어. 이제 청소해놨으니까. 네. 잠은 그래도 뭐 편하게 잘 자겠지. 저녁에 가서 이불은 빨아가지고 바로 건조기 돌리면 돼요. 안양 계곡에서 수영하는 실력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될지. 아까 거기서도 바로 바다, 거기는 해변이 아닌가 봐. 아, 거기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은 해변. 아. 거기는 이제 아예 사람이 없는 해변. 아,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? 네. 내일은 거기 가보고 오늘은 여기 가보고 그러면 되죠. 네. 와, 멋있다. 파도가 좀 제법 있네. 네. 그냥 보던 거랑 또 틀리네. 네. 그림이야, 그림. 와. 와, 멋있다. 이런 집 앞에, 바다 바로 앞에. 아, 죽인다 진짜. 형님, 이 맛 아니겠습니까? 와.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? 뭘 잡는데? 오. 파도세, 파도세. 뭐 내려가 볼까, 얘? 파도가 이렇게 좀 안 치는데, 그, 방파제 식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. 에, 에, 에. 그런 데를 가면 스노클링 해도 여기서는 안 되겠다. 어우. 와. 물 진짜 깨끗하다. 거기 뭐를 막 주소? 동전 줍는 거 아니에요? 에이. 여기서 스노클링은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시고. 깊게는 안 될 것 같아. 네. 지금 약간 겁을 먹었죠. 아니, 여기는 돌도 없고. 그러니까 파도가 좀 세, 생각보다. 네. 저 앞에 돌아가는 거는 선풍기인 거 아시죠? 이거는... 저게 저 정도로 돌아가면. 네. 진짜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거든. 와. 저거는 제주도에서 선풍기라 안 그래요. 깐풍기라고. 개비 껍질에 이거 개만이. 걔네들은 다 개네. 이거 다 걸어가잖아. 이거 다 개야. 가짜 따개비지. 야,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해가 딱 뜰 때 와야 되는데. 와서 보니까 더 영상에 담는 것보다. 네. 더 멋있네. 단양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그럼, 있어요. 국내 자체가 이쁘네. 이제 파도가 좀 약하면 돌 있는 데 가면은 좀 이쁠 것 같은데. 바다 거북이 좀 큰 거 봤거든요. 어디서? 요 앞에서.
이게 진짜 아 영상에 찍은 거 올릴게요. 동남아가서 너 옛날에 봤잖아. 그 영상 붙이려고. 네가 여기서 봤으면 난리 났지. 어시장을 가든지. 일단은 검색해 보자고 가서 씻고 나서. 오케이. 갑자기 내게 나타났던 너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아 지금 화장실 급해 숨지 마서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. 안녕하세요,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.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현남 갠스타.